여러분들도 메타 한국어를 시작해보세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코리안 클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산을 선생님 예? 비가 오기 비가 오기 지 아, 비가 오기 추웠어요. 그래서 sorry 선생님,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산을 가져왔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자, 가져왔어요. 과거. 가져오고 있어요. Right now. 가져갈 거예요. Future. 가져왔어요? 네, 선생님. 의문문. 오케이? 네, 선생님. 안 가져왔어요. 부정문. 오케이. 자, 한소희. 시험에 망쳤어요. 네. 그래서 두 공부하려고. 출근이 늦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친구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해졌어요. 네. Let's go. 따뜻한 옷. 아니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나이스. 선생님 병원에 네, 선생님 병원에 가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병원에 가야 했어요. 와우, 이거 어려운데. 대박. 그래서 엄마가 휴가를 썼어요. 그렇지!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에 만날 거예요. 야. 강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 머물렀어요. 일이 끝났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쵸? 일단 시간이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브렌다.